레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철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아, 연대지수 모두 견조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가 산뜻하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 그전에 나왔던 우리 블랙몬데이 기억나시죠? 그날의 폭락 이전에 종가 수준 위로 넘어가고 네.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8만 전자 노크를 하고 있고 네. SK하이닉스는 20만 닉스 다시 한번 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이렇게 잘 가는데 2차 전지 종목들은 왜 다시 힘이 빠지는 건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먼저 살펴보신다면 전 회장 특별 사면 이슈로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좀 생각보다 안 가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있고 엔캠이 오늘은 호실적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역시 또 제약바이오 이거 빠질 수가 없죠. 네. 지금 뭐 걸려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확산세 맞아요. 이것도 보통이 아닌데다가 WHO에서 엠폭스 비상사태 네. 선언을 했던 뉴스까지도 두려움을 한층 더 고조시키죠. 여기에다가 그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려까지 너무 많아요. 사람도 동물들도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바이오 종목들 급등주 다수 포착이 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 건강관리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을 먼저 함께 전해드리면서 저희 랭킹쇼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비중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도 늘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채팅창도 열려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열려있는 그 채팅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자, 일단은 제이슨 림 님과 안장군 님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안장군 님은 기아 자동차로 갖고 계시고요. 제이슨 님께서는 셀리드 우정바이오 서린바이오 코로나 코로나 치료제에 맞춰서 네. 출발 상이요. 이렇게 바이오에 대한 집중을 하고 계시는군요. 해바라기 님께서는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네.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느꼈죠? 제가 느낄 네. 정도면 이거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제가 아침에 첫 프로그램을 출연하기 전에 네. 이렇게 뜨거운 여름 이전에는 뭐 간당간당하게 왔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요즘에는 한참 일찍 옵니다. 왜냐면 일찍 와서 땀 식혀야 되거든요. 땀 식혀야 돼서 일찍 왔는데 오늘은 오면서 이 정도면 땀 식힐 필요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출근할 때 흘리는 땀의 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뭔가 네. 바뀐 게 맞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좀 점점 가을의 분위기가 나고 있다 보니까 네. 시장의 분위기도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함께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포발사님, 흑질백장님, 행복한 꿈님도 와주셨고요. 병호님과 슬리베리 네. 감사님, 가지가 싫어요님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꿀부자님 까지도 영진님도 일찍 인사 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네요. 네. 자, 게다가 해바라기님 소나기에 천둥 번개 시원했죠. 그래요. 사실 소나기와 천둥 번개 요즘에 날씨를 종잡을 수 없는 맞아요. 것이 맞죠. 슈퍼 용가리님 말이 되게 많네요. 요점만 말하면 안 되나요? 아, 읽으셨네요. 아니. 사실 말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종목 진단만 계속할 수가 네. 없거든요. 출연해주시는 분들도 잠깐 숨 돌릴 때 필요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진행자가 말을 조금 채워야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랭킹에서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뭐로 잡았을 것 같아요? 어제가 광복절이었으니까 뭐 그걸로 잡았겠죠? 맞습니다. 광복절 관련해서 키워드를 잡았는데 역시. 사실 8.15가 광복절이잖아요. 그런데 역사책을 보면 네. 사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광복절을 뭐 기념해 볼 만한 그런 네? 사진들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8월 15일에 찍힌 사진이 아니라 8월 16일에 찍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8월 15일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랬나요? 경황도 없었고 그 일본에서 하는 라디오 멘트들이 조선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무슨 말이야 싶었대요. 아, 처음에 몰랐군요. 네, 처음에 몰랐고 그리고 아직까지 일본 관련한 관계자들이 거리에 있다 보니까 네, 광복절 때는 오히려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예. 실제로 이제 나가서 대한 독립 만세! 외쳤던 게
8월 16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네. 기념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게 맞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키워드로 잡아왔고요. 조금은 뻔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독립운동가는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네. 정말 유명한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쵸? 그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아 윤봉길, 유관순, 안중근, 윤동주, 김구까지 정말 우리가 교과서 속에서도 네. 그렇게 많이 봤던 그 유명한 이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독립운동가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1위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맞습니다. 독립운동가가 과연 누굴까요? 요거 한번 우리 맞춰보도록 하죠. 네, 그걸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조사를 하면서 조금은 안타까웠던 게 네. MZ세대들이 10명 중에 3명이 광복절의 의미를 잘 모른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저희와 함께하시는 MZ세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뜻깊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주포발사님과 흑질백자님 그리고 진용님까지 안중근 의사 얘기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과연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이따가 한번 그거 하나씩 알아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자 그러면 유튜브 투표창에 여러분 1위를 꼽아주시길 바라고요. 아, 잠시 후에 종목진단하다가 5위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셔보고 종목진단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실 분은요. 어떤 분부터 모셔볼까요? 이호석 PB님과 이 시간 함께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 이호석 PB님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프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호석 PB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하나씩 볼게요. 자, 어떤 종목부터 가볼지 유튜브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아, 오늘 정말 일찍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 들여다보기 전부터도 먼저 네, 진단을 맞아요. 요청해주셨다 바로 그분이죠. 가지가 싫어요님 오랜만에 와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와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일찍 포착을 해봤는데요. 네. 이 종목은 셀리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셀리드 매수 가격은 21,000원에 10%였죠. 탈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와 대단하죠. 22%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16,660원. 게다가 오늘장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셀리드에 눈길 주시는 분들 정말 많죠. 네. 왜냐하면 폭등 그야말로 폭등입니다. 7월 20일 때 나왔던 저점이요. 1,700원입니다. 와 거의 10배네요.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10배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장 상황 생각해보면 더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시장은 정말 요즘에 충격 자체였어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네. 아, 지금 아직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셀리드는 주가 충격이나 뭐 또는 회복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계속 올랐습니다. 와, 이 1,700원대에서 16,000원대까지 올라버린 셀리드. 그런데도 아직 셀리드의 매수 가격 21,000원까지는 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셀리드가 그 이전에 얼마나 크게 떨어져 있는지 그게 가늠이 되시죠? 보세요. 그 전에 나와 있었던 코로나 때 고점이 12만원대입니다. 거기서 1,700원까지 어마어마한 와. 하락이 있었던 셀리드였거든요. 자 그러면 셀리드 이렇게 폭등했는데 21,000원까지 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머리가 아파지는 지금 딱 그 타이밍입니다. 자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님 셀리드가 엄청난 폭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매수가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정말 오랫동안 폭락을 했었기 때문이죠. 과연 셀리드의 운명, 셀리드의 매도 목표 가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고민이 좀 많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한 21,000원 탈출이 가능한 이제 가시권에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다양한 일을 하고 있겠죠.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주 업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백신 그 중에서 아데노 바이러스 백적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게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 이제 특허 등록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서 특별하게 더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제 결국에 왜 상승했느냐라고 하면은 시기라든지 이런 게 좀 다 잘 맞물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생각해 보시면은 시장에서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안 보일 정도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었고요. 바닥권에서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종목들별로 산별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좀 눈에 두드러지는 테마가 있었다라고 하면 코로나19 테마였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 흐름도 계속 그랬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코로나19 이번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질병청에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병원에서 열이 병원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갔다가 열이 살짝 이제 높다라고 싶으면은 코로나 그 진단도 해봐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면 코로나라는 질병 자체가 재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뭐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19 치료제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신청량이 한 6분의 1 정도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으로서 시장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더 위쪽으로 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차트 보시면은요. 일단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전에 있었던 고점 자체가 작년 8월 정도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보시면 생각보다 앞선 매물들이 그렇게 많이 일봉상으로는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래쪽에서 매수세가 더 많았었고요. 오히려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부담 없이 좀 가볍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2021년도에는 거의 12만원에 육박하는 고점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때 고점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차트를 조금 더 주봉을 확대해서 보더라도요. 만약에 이 구간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주봉상 22,000원, 23,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거리라고 생각하고요.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번 주에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더 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22,000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 테마성의 성향도 있고 상승한 21,000원까지 올려면은 상승한 기간이 꽤 많이 지난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매수가 도달하면 탈출하는 쪽으로 해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셀리드 살펴드렸습니다. 앞서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전에 코로나 때 고점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야말로 수년 동안 급락 이런 표현이 안 되죠. 그냥 엄청난 하락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저점을 찍고 나서 무시무시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큰 욕심은 부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근처에서 매도 준비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이렇게 셀리드 살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이슨 림님께서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셀리드, 우정바이오, 네. 서린바이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계시고 그렇죠. 진용님께서는 이 독립운동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 사실 맞습니다. 이 독립운동 네. 관련해서 감히 누가 먼저라고 말하기가 좀 죄송하다는 의견인데요. 그래도 아예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보다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의 얘기를 한 번 더 꺼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냥 가장 먼저 네.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런 기준으로 채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설문조사 여러 가지 결과 중에 네. 하나일 뿐이고요. 이게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감히 무슨 뭐 랭킹을 성적을 이런 건 네. 아니니까 취지를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키프로스님 논란이 있겠는걸요. 띵띵이님 랭킹은 논란이 있겠는걸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주관적으로 막 이분이 1등이야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설문조사 여러 네. 결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프레젠트님 오셨군요. 맞죠? 하고 오셨는지요. 귀숙님 안녕하세요. 늦었네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와주시고 종목 진단도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 종목 진단 들어가 볼까요? 네 담비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인탑스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26,900원에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손절하지 않고 가져가도 될지 앞으로 전망이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냉철하게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는 최근 주가가
꾸준히 올랐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한 30% 정도 올랐는데 이 종목도 한 4월달, 3월달 말쯤에 38,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애플 쪽에서 로봇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슈를 받고 있는 건지 로봇 쪽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건가 싶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 매수가까지 도달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답변까지 미리 이제 드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인텍스, 많은 분들 다 알고 아실만한 종목이긴 한데, 본업으로 쳤을 때는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IT 디바이스 관련된 거, 또 자동차 금융 관련된 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으로 최근에 로봇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해서 입을 수 있는 로봇이 되겠죠? 고핏이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인데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기존의 사업뿐만 아니라 이 고핏과 관련한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 이 종목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가지고 2분기에는 이제 일부 이제 공급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에는 좀 미반영되었고 3분기부터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한 9월에서 10월 정도면은 출시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게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냐하면은 자산 가치 때문입니다. 현재 순현금이 한 2,500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강남에 있는 그 투자 부동산이 한 1,600억, 1,590억 정도의 자산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 거의 4,000억이 넘는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가격이다.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가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종목에 대해서는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보다는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기다려볼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4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좀 흘러내렸었고요. 최근에 이제 아마 시청자분께서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반등하는 날 아니면은 떨어지는 중간에서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상으로 60일 이동 평균선 오늘 이제 부딪히고 나서 조정이 받고 있죠. 바닥에서부터 단기간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장기 이동 평균선 걸렸을 때는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22,000원부터 18,000원 사이 박스권을 상정하고 대략적으로 2만 원대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26,000원 정도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지금에서 보시면은 60일 이동 평균선, 120일 이동 평균선을 넘는 정고점 부분이 한 27,000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매물이 많지만은 27,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익을 내가 조금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2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함으로써 단가를 낮추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26,000원대에서 매도하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탑스에 대해서 상담 받아봤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큰 손절 없이 나오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어떤 분들 또 와주셨습니까? 곽보영님 와주셨고요. 훌빌나가는 백수님, 오늘은 웃음 표시 하나 딱 심플하게 남겨주셨네요.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배용준님께서 우와, 원숭이 두창, 제놀루션 상간다. 닉네임이 묵직한 느낌과 네. 말씀하신 내용이 약간 오묘하게 어우러지네요. 네. 파란사방님, SK바이오팜을 요청해 주셨고요. 비중 재문 많으시네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하람 멈추자님이랑 그렇죠. 김선희님인가요? 네. 자, 종목 진단을 아주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하라몸 주자님은 HR 만도 자동차 부품으로, 그리고 김선희님은 화장품이군요. 꾸니몰이. 꾸니몰이었습니다. 오늘 화장품 주가 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서 종목 진단도 신청이 들어왔네요. 네. 그리고 늘봄님과 함께 오징어 탕콩 핫스파이시마님, 그리고 오랜만이죠. 네, 개미와 꿀벌님까지도 네. 인사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사 주시고 종목 진단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중에 또 어떤 걸 골라야 될지 고민이 또 깊어지네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또 이어서 한 가지 더 가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의 불꽃놀이님의 종목입니다. 아, 이 종목 참 많이 봤던 종목 중에 하나 같은데, 가온칩스 좀 보겠습니다. 가온칩스 매수 가격이 82,000원입니다. 아, 비중은 뭐 많지는 않으시고요. 8%. 그런데 가온칩스를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이 종목의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네. 게다가 저때 3월 28일 고점이었죠? 127,900원. 저때까지만 해도 참 걱정 없이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고점 찍고 나서는 뭐 무한정 계속 빠집니다. 네. 도대체 저점이 어딘가 싶을 정도로 빠지고 있는 거죠. 그 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걱정과 함께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매수 가격이 8만원. 딱 저 라인이죠. 저 정도에서 한번 버텨줄까 싶다가 한 번 더 무너지고 쭉 내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온칩스의 매수 가격부터 지금 낮아져 있는 가격이 너무 내려와 있거든요. 추가 매수를 더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비님, 가온칩스입니다. 우려가 참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 같습니다. 82,000원부터 지금 4만원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3만원대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가온칩스 희망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종목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뭐 굉장히 올 상반기에 유명했던 종목이었죠. 이 종목 이제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에 있어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이제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라, 디자인 하우스라고 부르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만약에 그 반도체 설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온칩스가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뭐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이제 특히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대표 디자인 하우스로서 손꼽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3월달 이후로는 이제 그 뭐 시장에 있었던 그 수급들이 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고요. 지난 5월 말, 6월 초부터 해서는 주가가 버티고 있다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조금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지선에서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주가 자체가 조금 악화되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아래쪽으로 선을 그어서 하나 얘기를 해보면요. 예전에 있었던, 또 상승하기 전에 있었던 저가죠. 작년 연말 부근에 있었던 저가랑 현재 저가랑 거의 비슷한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약 4만 원 정도 됐는데요. 지난 뭐 8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불가피하게 더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제하고 났을 때는 오히려 바닥을 만드는 모습이다라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가 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하는 추가 매수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매수가가 29,000원 62,000원 정도였는데 82,000원 정도죠. 82,000원 정도였는데 이 가격대가 딱 120일 이동 평균선에 닿는 가격입니다. 만약에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부터 이쪽으로 뭐 20일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 120일 이동 평균선, 그 현재 가격에서 가장 매물이 많은 구간, 이제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좀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인텁스랑 비슷한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뭐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요. 낮춘 단가에서부터 82,000원까지를 목표가로 노려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대 한 46,000원 정도죠.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종목 비중이 8%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비중을 더 늘리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싼 가격에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대략적으로 4,
4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빨리 물량을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현재 가격대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가온칩스 더 기다려볼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를 8만 2천 원으로 놓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춘 이후에 매수, 이전 매수가죠. 직전 매수가까지 목표 주가로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살펴드렸습니다. 네. 목표하는 지점은 이전에 매수하셨던 그 구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딱 지지를 해주다가 한번 무너진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 가격 전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 낮춰놓고 가신다면 수익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가져볼 만한 한 종목이다라는 점 가온칩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PB님에 대해서 네. 되게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항상 그런데... 또 인기가 절정이시잖아요. 흑질 백자님께서 예. PB베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요? 꿀부자님, 곰돌이 PB님 하면서 상담도 차분차분 네. 귀여워하면서 아니 이렇게 팬덤을 이렇게 그러게요. 만드시는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이효서 PB 함께하는 시간 더 알차게 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요. 종목 진단 계속 가보고 싶지만 우리가 또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레키 주제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네. 광복절 특집입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독립운동가 분들을 살짝 떠올려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삼아볼게요. 설문조사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독립운동가가 누굽니까?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거든요. 자, 거기서 일단 5위를 기록한 독립운동가 분 지금부터 한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윤동주라는 이름이 바로 5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1% 이렇게 나왔는데요. 윤동주 시인 아닙니까? 네.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시인이자 독립운동도 그쵸.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대 특히 독립운동에 힘쓰시다가 43년도에 체포가 되셨고 네. 45년도에 옥살을 하신 게 잘 알려져 있죠. 영화로도 윤동주 시인의 맞아요. 이야기가 지금 전해졌는데 저는 그 영화를 재밌게 봤었던 저도 재밌게 기억이 봤었거든요. 있거든요. 자, 그래서 5위 윤동주 네. 시인 독립운동가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5위 말고 또 4위는 어떤 분일까요? 한번 더 4위에 대한 의견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관심 종목 이야기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관심 종목 리스트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가 2700선 저항은 좀 있지만 그래도 양대지수가 1%대 오름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검색 종목 지금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1위와 3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재차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가운데 500대 기업 2분기 영업이익 분석을 했는데 2배 늘어났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의 견인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열풍을 탄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인데요.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10조 4,439억 원 기록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도 2분기에 5조 4,689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이 둘만 합쳐도 전체 2분기 영업이익 59조인데 이 두 기업만 합쳐도 16조 원이니까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반도체주 주가 회복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 시각 음봉을 좀 기록하고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21선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 21선을 돌파하면서 6%의 상승. 한미반도체 오늘장 21선 돌파 시도 나오면서 7% 넘게 오른 12만 7,500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유라클인데요. 오늘 신규 상장한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쓰는 플랫폼 모피어스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소스 가지고 안드로이드 앱, iOS 앱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 2만 1천 원에 결정이 되면서 장 중에 상승세가 3만 3천 원까지 나왔으니까요. 거의 60% 가까운 시세가 났다가 현재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30% 아래까지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셀리드입니다. 이 종목 정말 이번 달에 진입하신 분 계실까요? 이번 달에 얼마 오른지 아세요, 여러분? 월봉 놀라지 마십시오. 300%의 상승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백신 개발 전문 기업이고요. 코로나19 재유행하면서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는데 아데노바이러스 특허 등록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연일 강세를 보였던 셀리드고요. 오늘까지 닷새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 16,9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가 이 시각에 2.6%의 상승을, 녹십자 MS도 역시 26% 오르면서 코로나 확산 수혜주라고 하는데요. 지금 병원의 북새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원 가시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다 코로나 확산 등등 여러 가지 질병들 유행하고 있어서고요. 실리콘2가 13% 주가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했지만 다시 한번 급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힘이 느껴집니다. K-뷰티 글로벌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동안 압도적인 고성장을 보여왔고 시장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어서 변동성이 좀 있긴 했지만 앞으로 몇 년간 불변할 부분은 브랜드사의 글로벌 확장 의지로 판단한다라면서 K-뷰티가 혁신적이고 높은 퀄리티,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실리콘2가 이에 따라서 해외 거점까지 가속화하면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21%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장중에 29.91%까지 올랐다가 탄력이 약간 둔화되고는 있는데 20%대의 강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화장품 소매업체 울타 뷰티에 투자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화장품 OEM, ODM 기업 한국 화장품 제조 장중에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성은 8%까지 강세를 띄고 있죠.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복합 동박이 예방할 수 있는 열 폭주를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태성은 복합 동박 장비를 신규 아이템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 쪽에서 먼저 이 아이템을 만들어달라라고 섭외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CATL과의 공급 협력사 선정 소식까지 지난달에 나왔다는 점 태성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가 11.8%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증설 효과가 가미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I 가속기와 네트워크까지 수요를 이끄는 여러 업황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엔캠이 13.5% 2분기 흑자 전환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한 전액 기업입니다. 오늘 주가 좋게 나오고 있고요. 미코바이오메드가 27.5% 장중에 상한가 임박을 했다가 탄력이 약간은 둔화되고 있네요. 상한가 들어갔다 살짝 풀렸습니다. 엠폭스 진단키트 관련주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한국가스공사 6%까지 서서히 올라서네요. KBI 메탈이 6%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STX 엔진입니다. 28%까지 급등하면서 최근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대금 실으면서 크게 오르고 있죠. 2분기 양호한 실적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89%가 증가한 실적이 나왔는데 217억 원 영업이익 발표가 있었습니다. 선박 쪽에 엔진도 만들고요. 또 자주포의 엔진도 만들면서 조선 플러스 방산이라고 보실 수 있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주봉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쭉 보시면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후에 고점을 경신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늘 들어가시지 않은 한 이 종목에 물려 계신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HLB가 오늘 주가는 상승 5.7%, 현대차도 역시 5%의 상승, 산일전기 휴마시스까지 오늘장에 오름세를 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제가 질문 드릴 거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요. 자,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STX 엔진, 한국 화장품 제조, 2분기 실적 시즌에 두 주목됐던 조선 화장품 종목 가운데 오늘 검색 종목인데요. 보유해 나가도 괜찮은 쪽 어디일까요? 아니면 차익 실현해서 현금 챙겨야 되겠죠?
네, STX 엔진 대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와, 이거 언뜻 같이 어떻게 네. 붙여놓을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바다를 가고 있는 STX 엔진 네. 그리고 한국 화장품, 화장품도 이제 바다 건너가요. 아주 잘 건너갑니다. 자, 게다가 지금 기세가 네. 둘 다 보통 아니거든요. STX 엔진 뭐 조선이야 계속 좋은 얘기들 나오고 있고 화장품 날아갔다가 한번 꺾이나 싶다가 맞아요. 다시 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PB님 조선 관련주와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이 둘 중에 붙여보자면 어느 쪽이 가네요. 더 우선일까요? 네. 네. 지금 시점에서는 STX 엔진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뭐 실적도 고실적에 대한 기대감, 고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종목이고요. 그렇게 그러고 오늘 이제 시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종목을 비교하면서 주목하게 된 부분은 이 포인트거든요. 결국 현 시점에서 시세가 어느 쪽이 강한가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항공 화장품 제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STX 엔진이 좀 더 강하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뭐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오늘 어차피 두 종목 다 신고가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시세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5월 달에 상승을 하면서 이미 거래량이 충분히 나왔었고요. 그 뒤로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갭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반대로 생각,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죠. 5월부터 6월 초까지의 상승에 있어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는 부분, 이 부분들이 나중에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매물로 좀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뭐 지금 시점에서는 STX 엔진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STX 엔진 조선 관련해서 조금 더 시선이 쏠린다 네. 이런 한마디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X 엔진 대 한국 화장품 제조였습니다. 네, 지금 네? 저희 이 시간에 들어오실 분이 아니신데 이종목 전문가께서 갑자기 네. 채팅창에 등장하셨는데 섭섭하신가 봐요. 독립운동 이런 거 사실 역사 관련된 거 진짜 꿰고 계시거든요. 네. 아, 그래요. 독립운동가 문제를 나한테 냈어야 하는데 하면서 네. 거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거든요. 아, 그런데 사실 이종목 전문가께는 이런 문제를 함부로 낼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면 어차피 너무 다 맞추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범 전문가님 나오시는 날에는 일부러 네. 잘 안 될 것 같은 주제를 고르게 됩니다. 그렇죠. 아이돌 네. 같은 거 골라야죠. 맞아요. 자, 이거 숫자들 갑자기 9, 19, 그렇죠? 29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해석이 좀 필요할 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계속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사실 아까 전에 두 개를 싸움을 붙여봤는데 싸움까지? 애가 졌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선희님의 종목이고요. 토니모리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900원의 비중은 5%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내렸는데 오늘은 반등이네요. 얼마쯤 팔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워렌 버핏 형이 화장품 종목에 투자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오늘 다 같이 갑니다. 화장품 종목들 오늘 같이 가고 있는데 아쉬운 게 아까 전에 한국 화장품 제조도 그랬고 네. 이 종목도 역시나 음봉이에요 지금. 그래서 살짝 꺾인 모습이 아쉽게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세를 좀 이어받아서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실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 토니몰입니다. 얼마쯤 팔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워렌 버핏이 버크셔가 이제 울타뷰티 매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급격하게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중에서 뭐 한국 화장품 제조가 뭐 대장격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시세는 나오고 있지만 그 정도의 상승세는 못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토니모리 그 2분기에 실적을 리뷰를 했던 내용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53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100% 늘어나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입니다. 증권사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로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은 올 상반기였죠. 올 상반기 동안에 봄 이후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출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었고요.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울타빅티 매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시다시피 시세가 생각보다는 뻗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12,900원이었죠? 이 가격 정도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가면서 뭐 11,000원에 뭐 61선도 돌파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하면 매수가까지 가능할 건데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로 삼으라고 하면 대략 15,0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15,000원이면 전고점 부근이니까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에 이것도 한 가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지금 가격대가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고요. 위쪽으로 60일 이동 평균선까지도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대신에 실적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기다릴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비중이 5% 정도시거든요. 비중이 현재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낮아진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요. 매수가까지를 목표가로 삼아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차익을 내는데 좀 짧은 시간에 차익을 내는 데는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길게 바라보지는 말자. 조금 매수가가 온다면 그때는 좀 수익으로 한번 나와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장품주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토니모리까지 해서 이효섭 PB와 함께하는 시간은 아쉽지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효섭 PB와 함께했는데요. PB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효섭 PB와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잠깐 좀 볼까요? 와, 우리 이종복 전문가님 진짜 대단하신데. 아니, 무슨 역사책을 평소에 그냥 꿰고 계신 진짜요? 건가요? 아니, 그냥 주룩주룩쭉쭉 뭐 관련된 얘기가 막 계속 나옵니다. 아니, 이종복 전문가 이 정도면은 네. 제가 봤을 때 100년 전에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으면은 독립운동을 진짜 하셨겠죠. 아주 굉장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이 얘기가 다 아직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게다가 그 와중에 토마토의 유관순 하면서 아닙니다. 감이 절대 안 돼요. 그래, 윤재코가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거든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이 안창호 선생님과 같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근데 이름이 갑자기 되게 뿌듯해지시겠어요. 아, 그런 건 좋죠. 네. 그런데 이제 같이 이름을 거론하게 되면 네.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게 있어가지고 네. 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포발사님은 야인시대가 나왔습니까? 야인시대. 오랜만이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쯤에서 랭킹 하나 더 공개를 해보죠. 네. 4위 알아보겠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독립운동가 4위는 바로 이분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4위 공개해 주시죠. 누굴까요? 4위는 바로 윤봉길 의사입니다. 8% 나왔네요. 네. 윤봉길 의사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봉창 의사와 함께 윤봉길 의사를 같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윤봉길 의사 이 전에 네. 이봉창 의사께서 히로히토 1왕에 수류탄을 던지셨고 그 다음에 같은 해 상해 홍코공원에서 폭탄 투척을 하셨던 네. 분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윤봉길 의사죠. 자, 이렇게 윤봉길 의사가 4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윤봉길 의사의 나이가 제가 네. 검색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요. 24살이었대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여기 보면은 네. 특히 유관순 열사의 경우에는 20살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젊은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일수록 정말 대단하다. 그때 그 격랑의 시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 힘든 독립운동을 하셨을까? 절로 존경심이 피어납니다. 자, 이렇게 4위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나머지 분들도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목만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목만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또 김목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함께
주실 종목은 바로 요거부터 보겠네요. 아, 뒷번호 1331번님께서 먼저 전화로 신청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아, 3천당 제약 보겠습니다. 아, 제약 바이오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그 중에서도 상반기 정말 큰 주목을 받았던 시총순위도 아주 크게 높여갔었던 3천당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3천당 제약의 매수 가격은요, 19만 원입니다. 7% 가지고 계시고요. 아, 3천당 제약 지난 7월 10일이었죠. 그때 고점을 23만 원까지 기록하고 나서 아, 최근 들어서는 한 30% 정도 조정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입니다. 9% 주가를 크게 올려가면서 16만 5,700원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3천당 제약의 주가 급등 다시 한번 펼쳐지는 걸까요? 자, 지난번에 나왔던 저때 있죠? 이 전에 나왔던 급등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딱 네. 저때가 고점 찍고 30%가량대 밀렸다가 다시 쭉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마침 또 이번에 고점 찍고 30% 밀렸으니 다시 이전에 나왔던 급등 흐름이 또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3천당 제약 다시 한번 급등 흐름 나와줄 수 있을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3천당 제약입니다. 자, 이 기업도 제가 지난달에 한번 진단을 해드리면서 일단 그 당시에 이제 고점이 나왔다라고 제가 로고 핵심 차트를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요번에는 그 일단 하반 경기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외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3조 5천억이니까 지난달 고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시총이 좀 많이 좀 낮아졌죠. 예, 기술적으로 지금 60일선 이탈하고 나서 오늘 거래를 보시면 이게 반등 들어올 때 여러분들 거래를 보시면 보통 이제 거래량이 한 9% 아니 주가가 지금 한 장중에 10%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데 보통 시총이 이제 조 단위가 넘는 기업들이 10% 반등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 없이 한 10%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매물이 많이 좀 소진됐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그 물량보다는 매도 물량보다는 매수 물량이 좀 그 더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17만 5천 원 그 장악 여부가 좀 중요한데요. 우선은 단기 이제 하락 브레이크 걸리고 추가적인 반등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월봉에서는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께 로고 차트로 요 추세 상단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딱 윗거리가 나온 거죠. 이렇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하방 경직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장기 추세 저항에서 지난달 얻어맞고 지금 위권에 나왔기 때문에, 요런 패턴은 이번 달 말, 다음 달 한 첫째 주까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뭐, 비중이 지금 7%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대로 좀 보시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지난 전주 급락 나왔을 때도 그런 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FM대로 지금 하는 게 좋다. 예. 우리 주식하다 보면 교과서적인 매매. 그게 이제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만 또 가장 어렵죠, 지키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단 시장에 큰 충격이 나오게 반등이 들어올 때는, 우선은 이제 중장기 물량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일부는 좀 축소해놓고 나서, 뭐 쌍바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될 때, 그때 재매수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전 개인적으로 뭐,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가 잠시 튕겨 올라오는 그런 장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 사신 가격대에서 한 20만원, 거기가 그 상당히 저항 맥점입니다. 거기서 한번 끊었다가 다시 보기 좋습니다. 이제 월봉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 추세 저항에서 지난달에 이끌어지고 얻어맞았기 때문에, 조금 주가에, 동향을 다음 달 첫째 주권에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중간에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때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려줄 겁니다. 그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 예, 그럼 이번에는 단가를 낮춰서 보자는 얘기죠. 단가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홀딩이고 반등 시에 매수가 전후했을 때 현금화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 줄 때 한 17만원 뭐 언저리 정도? 뭐 그 정도에서 9월 한 첫째 주까지 보자.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20만 원 안팎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천당 제약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서도 묵직한 종목 중에 하나죠. 아, 상반기에 대단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3천당 제약 지금도 한 번 더 욕심이 생길 만도 한데 네. 방금 안내해 주셨던 그 내용 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김홍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3천당 제약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종목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동안에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 광복절과 너무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네.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아, 이게 뭐 정치적으로 해석이 네. 될 수도 있는 뭐 부분도 있겠지만 네. 적어도 이거 화가 나는 거 분명히 있죠. 대목이 있습니다. 아, 친일파의 후손들은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의 후손들은 아직도 고생하는 분들이 맞아요. 많고 나라에서 잘 알아주지도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누구나 다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는 정치 논리가 끼어들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쵸.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내용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리고 키프로스님 윤재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풀빌라 가는 백수님 보지 그래요. 자, 그리고 이종범 전문가님 복만 전문가 아는 척하고 싶은데 체면이 체면인지 장행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듣고 계시겠죠? 아니 우리 이종범 전문가께서 김복만 전문가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항상 두 분 참 보기 좋습니다. 브로맨스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김미선님 종목님이시당 그래요.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인군자 열사 이런 사람들 항상 소외되죠. 아니 진짜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마제스터 전문가님 여기 오셨습니까? 다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이 세 분의 케미는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죠. 네. 아, 오늘 또 마침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금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미스터 진단에서 이 세 분의 정말 아주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저는 직접 봤잖아요. 세 분이 함께요? 아, 세 분 같이 방송하시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마제스 전문가님, 우리 김목마 전문가님, 그리고 또 이종목 전문가님까지 너무너무 우리 채팅장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종목진단 계속 가볼게요. 네. 자, 이 뜨거워지는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다음 종목 맡겨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리고 저 이거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뭐예요? 싶은 게 세 분 만약에 한 번 더 뭉치시면 네. 저 그냥 구경만 하러 갈게요. 초대해 주세요. 아, 무조건 컴컴입니다. 네. 오시죠. 아, 이런 날에 컴컴 하면 안 돼. 오면 되겠습니다. 네. 와주세요. 네, 종목진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아이님의 종목이고요. 안녕하세요. 엔젤 로보틱스 45,000원 8%입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아까 전에도 저희 인탑스 살펴보고 왔잖아요. 로봇 종목들 반등의 기세가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많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동안. 많이 내려갔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외감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로봇 관련주가 오늘, 그러니까 지난 주 초반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좀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인데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그 시장 자체가 돌아가면서 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다음 주까지. 다음 주 말까지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반등이 나올 텐데,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주도 지금 너무 많이 뺐죠. 특히 이제 엔젤 로보틱 같은 경우는 77,000원에 3분의 1 토막 났어요. 더 났습니다. 예. 그래서 2만원 초반까지 밀었다가 조금 지금 반등이 들어옵니다. 반등 들어온 것도 아니죠. 사실 크게. 우선 선발 기업들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반등이 들어와줘야 좀 움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45,000원이니까 지금 매수한 가격대 대비해서 주가가 50%까지 빠졌는데 현재 이 기업은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지금 보셔야 되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장 종목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추가적인 반등이 들어온지 여부를 봐야 되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지금 외바닥에서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급락 나왔다가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외바닥으로 뭐 전고점까지 V자로 뭐 재료 나오지 않는 이상 갈 수는 없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14만 원 그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림을 줄 거예요. 쌍바닥 정도. 예, 들림 쌍바닥.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눌림 줄 때 그때 이제 뭐 다른 그 후발 로봇 관련 기업들도 한 템포 누르겠죠. 그때 이제 타이밍을 노리기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제 기업 뭐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는 현재 그 시총이 얼마입니까? 3,600억인데 물론 이제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주가를 재단할 수가 없어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 드렸었는데 이 신규 종목군들은 원래 제가 그런 표현했죠. 여자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결혼하는 날, 그러니까 신부 화장할 때 가장 아름답죠. 보통 신규 조목들이 이제 상장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포장을 많이 합니다. 예, 성장성도 많이 뭐 높게 얘기하고 실적도 높게 좀 끌어올려가지고 상장하기 전에 좋게 만들고 상장하고 나서 이제 쭉 밀죠. 예. 그 제가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지켜보고 나서 신규주를 접근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3월 26일 날 지금 고점 만들었잖아요. 지금 8월에 이거 한 5개월 정도 뺐지 않습니까? 5개월 정도? 예. 그러면 기간적으로도 한 4, 5개월 정도 일단 빼게 되면 기초 반등이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일단은 1차 저항 맥점이 3만 5천 원이에요. 3만 5천 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비중이 이제 크지가 않으니까, 추가를 저는 조금 이제 고려를 말씀드리는데, 2만 500원이 직전 저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만 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 매수한 것은 바로 손절 잡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가 쌍바닥 정도 줄 때, 그럼 같이 밀면, 직전 저점까지 민다 그랬을 때, 한 3% 추가해서 10% 채우시면, 3만 5천 원 정도 아마 그 이제 평균 단가가 아마 될 것 같아요. 4만 원짜리. 예, 그때까지 그 가격대까지 일단 보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우선 홀딩 하시고 월봉에서는 아마 이 정도 전후에서 마감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정도 이제 기초 반등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듯이 직전 저점 2만 500원을 안 깨는 위치에서 산 가격 대비 지금 많이 물렸고 비중이 크지가 않으니까 3-4% 추가 매수해서 다음 달까지 보유하시는데 목표가는 3만 5천 원, 4만 원 정도 그렇게 설정하시고 좀 보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홀딩입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까지 같이 챙겨보시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직전 저점 2만 500원을 안 깨는 부분에서 3-4% 조금 더 담으시고 3만 5천 원, 4만 원 정도 목표가로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또 기가 막힌 비유가 나왔습니다. 네. 신부다. 신부들은 그날 포장을 많이 한다. 그래서 야.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이런 진단을 들으면서 저는 네. 많이 배워요. 아 세상에 인생사를 네. 우리 주식시장에 빗댈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쵸. 나는 왜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는가. 말을 어떻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싶기도 해요. 이렇게 한 수 배우고 네. 또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또 종목 진단 아주 멋지게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종목 진단 시청이 조금 뜸해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도 유튜브 채팅창 아니면 02-325-8200 전화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나 봐요. 이제 이거 기회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 또 SPG 같은 종목도 종목 진단 요청 들어왔고요. 김수식님 가온칩스는요 오늘 저희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초반에. 조금만 뒤로 돌려서 네. 한번 가온칩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생유베리 캄샤 님의 종목입니다. 2차전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제이오 보겠습니다. 제이오는 그 CNT 도전자 관련해서 참 관심도가 높아졌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매수 가격을 먼저 챙겨볼 텐데요. 24,1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14,000원대까지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조금씩 올라와 있는데 그때 급락 나오기 이전 주가까지 아직 회복이 못됐어요. 16,38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파란불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생유베리 캄샤님께서는 추가 매수가 지금 그래서 어떤지 그리고 중장기 투자할 생각인데 2차전지 쪽이 올라오면 네. 과연 본전까지는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십니다. 자 제이오 기대감이 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주가 흐름이 그 기대감에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이오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이오입니다. 추가 매수가 지금 가능할지 길게 봤을 때 적합한 종목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뭐 성장성이 담보된 기업들은 이렇게 이제 빠졌을 때 여러분들께서 예,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 그 추가 매수하는 게 좋죠. 더불어서 설명 말씀드리자면 2차 전지는 지금 여러분들 그 오늘 이제 시장 반등폭에 대해서 지금 큰 폭, 오전에 좀 올랐다가 지금 다시 또 원위치 하는데 오후장에 절대 여기서 지금 매도를 하지 마십시오. 예, 이렇게 이제 큰 태풍이 시장에 몰아치고 나면 여러 차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8월 5일 날 종합지수가 거의 한 11% 당일 날 빠졌었는데 이게 24년 동안 딱 세 번 있었던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2021년도 9.11 테러 때, 아, 2001년도, 그 다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10월 달. 예, 그 이후에 주가 여러분들 지수 올라간 거 보십시오. 종목도 마찬가지고. 더불어서, 이 큰 태풍이 이제 몰아치고 나면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반도체가 이제 그나마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부자리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도주가 바뀝니다. 주도주가. 예, 바로 이제 바뀌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 다 아니까 다들 돈 벌겠죠. 긴가민가 이렇게 만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길면 한 2~3개월, 짧으면 한두 달 뒤에 이제 그 시장의 그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주도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2차전지가 하반기에는 좀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는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일단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고, JU 같은 경우도 저점을 깼습니다만은 어차피 막 찌글찌글 이렇게 막 흘러내릴 것 같으면 제가 항상 그런 말 드리지 않습니까? 거래 없이 이렇게 막 찌글찌글 흘러내리는 것보다도 아예 전저점을 완전히 깨고 나서 여기서 이제 머리 만들고 급반등 들어오는 것이 낫죠.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이 보이는데. 예, 그래서 지금 뭐 저점 깨가지고 깼다 해야지 겁먹지 마시고 우선 이제 기술적으로는 오늘 이 저점이 여기 딱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이태리 장인 패턴이죠. 아래 꼬리, 그러니까 이번 달 아래 꼬리가 2023년 2월부터 이어오는 요 지지 맥점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는 이제 아래 꼬리 길고, 특히 이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아래 꼬리가 만약 길다 그러면 다음 달 초 중반까지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꼬리들은 갭이 있고, 갭맥으로 살짝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 트렌드에 지금 맞게 지금 움직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제휴 같은 경우도 현재는 주가 이제 저점 구간에 충분히 들어왔고, 단지 이제 거래가 없고,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수급 분산 효과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옆으로 횡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24,000원에 이거 10%니까 이번 달 말이라든지 아니면 9월 초 정도, 예, 아니면은 뭐 다음 주라도 직전 저점, 그러니까 14,000원을 또 심하게 깨면 안 돼요. 살짝 깨는 상관없는데, 예, 그래서 한 5% 정도 추가하셔가지고 좀 하반기까지 중기로 보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주봉으로도 하락 9파가 지금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하락 9파까지 나오면은 다소의 이제 거래가 없으면 연장 파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지간하면 저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홀딩 하시고, 하반기까지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온다면 한 2만 2~3천 원 정도. 뭐 추가하셔가지고 그 정도 반등 나온다면 물리진 않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농론 전략 한다 그러면 그 이상 가격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전체적으로는 홀딩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이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제이오 관련해서 뭐 연말까지 보유를 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간으로 봤을 때도 매수 가격보다 조금 낮은 구간 정도까지는 갈 수 있으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단기간에도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종목 진단 한 가지 하고 네. 왔고요. 제이오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3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독립운동가는 누굽니까? 라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위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분이 꼽혔을까요? 3위입니다. 3위는요? 네, 백범 김구 선생님 20% 네. 떠올랐다고 하네요. 다들 알고 계시죠? 1919년 우리 임시정부 수립을 주도했던 그리고 임시정부를 그들 잘 이끌어 가셨던 결국 주석까지 되셨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백범 김구 선생이 바로 3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위와 2위 딱 두 분 남았네요. 맞아요. 누구죠? 유가순 열사와 함께 한 분이 안중근 네, 의사까지 이렇게 두 분이 남아있습니다. 1위와 2위 과연 어떤 분이 꼽히게 됐을지 잠시 뒤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쪽도 오늘 1위가 조금 압도적인 표를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또 네.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프닝 때도 언급드렸지만 누구 의미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희 종목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한 시간 동안에 또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집중받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한 시간 사이에 검색되고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상위권에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장에 6%까지 상승을 하면서 현재 20만 원 선 바로 아래입니다. 장중에 19만 9,9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19만 9천 원 선 부근에서 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라클 신규 상장주 탄력 많이 줄였네요. 17%까지 탄력 줄이면서 점점 더 줄입니다. 지금 장중 저점을 나타내면서 탄력이 쭉 둔화되고 있습니다. 셀리드가 27%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지금 1시간 구간에서 변화가 됐던 부분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와 코로나 재확산 수혜주가 더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인데요. 파미셀이 현재 20% 중반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파미셀이 2분기 일단 실적이 좋았습니다. 1분기에 적자에서 2분기 소폭이나마 2억 원의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매출액이 상반기 일단 영업이익이 2억 원이고 2분기 영업이익은 22억 원. 그래서 1분기의 적자를 좀 보완을 하면서 전체 매출액 같은 경우에 상반기 287억 원, 영업이익 2억 원, 2분기에는 22억 원 이렇게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적 좋았고 파미셀이 원숭이 두창 치료 관련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원숭이 두창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엠폭스에 대해서 WHO에서 비상사태 선포했다라는 소식이 나오죠. 그런데 파미셀이 생산하고 있는 브린시도 포비어라는 약품이 엠폭스 치료제로 쓰이면서 미국 FDA 승인까지 받은 약품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엠폭스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한국 BNC가 9% 넘게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모멘텀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GLP-1 이중작용제가 임상 일상에서 치매 파킨슨병의 안전성 문제없이 투약됐다라는 이슈가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가 치매도 좀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요. HLB가 7%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캄렐리 주마베 병용요법이 위암뿐 아니라 간암뿐 아니라 폐암치료에도 높은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9월 7일부터 열리는 미국의 세계 폐암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구두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 뉴스로 전해지면서 HLB 주가 고점을 좀 경신해 나가는 움직임 눈에 띄고 있죠. 실리콘2 탄력을 좀 떨어뜨리면서 윗꼬리 답니다. 11%의 플러스. 바이오노트가 22%까지 상승세를 띄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일단 실적은 좋았어요. 반기 영업이익 좋았고요. 61억 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으면서 엠폭스 검사 키트 개발을 완료한 국내 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6%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라메디텍이 21%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이저 의료기기 관련주죠. 근데 레이저 플랫폼 기술을 인정받으면서 미용 분야 외에도 의약품 개발 쪽으로 차세대 치료제 쪽으로 이 레이저 플랫폼 기술을 확장한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산일전기가 13% 바닥권에서 오늘 반등 눈에 띄고 있고요. 랩지노믹스 코로나 확산 수혜주 2% 플러스. 모나리자도 역시 위생용품 관련주인데요.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에 좀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죠. 오늘장에 다시 재차 불을 뿜고 있습니다. 20%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에스텍스 엔진 2분기 양호한 실적으로 지금 거의 상한가 임박했습니다. 29.14%. 녹십자 MS 코로나 확산 수혜주인데요. 25%까지 상승. 태성이 7% 플러스. 셀레믹스도 코로나 백신안 관련 모멘텀 주목받고 있습니다. 14%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닉스가 이 시각에 소폭의 하락인데 새롭게 좀 검색이 되고 있네요. 삼천당 제약 비만 치료제 관련주 조정 마무리할까요? 10%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게요. 오늘 코로나 확산, 엠폭스 확산 관련한 뭐 진단키트 치료 등등 모멘텀 받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는데요. 코로나로 한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수혜주 지금 트레이딩 해봐도 괜찮을지 고일지 스탑일지 의견 주시죠.
네, 바이오 종목들 오늘 이슈를 가지고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끌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쯤이면 만족하다 이런 방식으로 좀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되는 건지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자, 어제, 아니, 주말이죠. 주말에 그 질병청에서 그 병원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도 제가 데이터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이거든요. 예. 그 6월달, 2월달 유행 때보다 환자가 더 많다. 그래서 병원에서 마스크 써야 된다. 병원 마스크를 해제한 지가 아마 두 달 정도 됐는데 바로 지금 또 마스크 써야 된다고 질병청에서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요건 지금 확산세 상당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이달의 첫째 주 기준했을 때 861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7월 첫째 주에는 91명이었거든요. 한 달 만에 거의 뭐 9배 이상 뛰었다는 얘기죠. 상당히 지금 확산세가 지금 빠르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여름에 뭐 에어컨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뭐 개방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름에 또 이런다 그러면은 또 가을철 또 찬바람 불고 겨울철 되면은 확산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지금 종목군들이 좀 올라온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뭐 바로 이제 공략하는 게 아니고 좀 준기적으로 예 그 눌림 줄 때 다음 주에 혹시라도 눌림 줄 때 그 선발 관련 기업들은 여러분들께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예 충분히 저점에서 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은 오상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막 크게 안 올랐어요. 바닥권에서 이제 지금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께서 그 관련 종목권도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 번에 공략하지 마시고 눌림목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사이 코로나 확진자가 9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테마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눌림목이 있을 때 그때 접근해보자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잠깐 좀 볼까요? 네. 아, 모나리자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조용필 씨 얘기가 가수 조용필의 노래, 모나리자 네. 그래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포발사님 20% 수익 중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제 없다고 난리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참 어렵습니다. 참 감기도 유행이고 그쵸. 코로나도 유행이고 특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요즘에 건강관리하기 정말 네.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감기도 유행하고 이러니까 참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주식도 건강도 챙겨가기가 어렵네요. 아무쪼록 계속해서 여러분 저희는 종목 진단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이 또한 지나가리 코로나도 그리고 이 바이러스도 네. 다 지나갔으면 그리고 이 하락장도 이제는 다 멈췄으면 네. 하는 마음으로 이 종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이고요. 평당가는 12,700원, 비중은 15%입니다. 앞으로의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 종목을 19,000원 간다는 소식을 듣고 매수를 했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손실 중이시죠. 그런데 이 화신이라는 종목이 자동차 부품쪽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현대차랑 기아 잘 갑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주들 이렇게 고생하는 종목들이 지금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오늘 근데 또 더 소외가 되실 것 같은 게 네. 자동차 부품주 오늘 몇몇 종목들은 그래도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신은 나는 19,000원 간다 얘기 듣고 샀는데 왜 안 가나 싶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화신입니다. 이러한 정말 힘든 시장 지나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하신만 놓고 보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000원이 아니고 2만원 이상까지 가야 된다 봅니다. 저 역시도. 예, 그 뭐 BPS 자산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2만원까지 나오고요. 내년 가게 되면. 그래서 올해도 뭐 영업이익이 한 지금 1000억 정도 예상하는데 내년에는 한 1200억 정도?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3000억.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그 실적 및 그 밸류에이션 뭐 PER, PBR 보더라도 상당히 접어주고 더 PBR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만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막말로 지금 자산 가치가 만원, 올해 이제 17,000원, 뭐 2만원 PBR이, BPS가 되니까, 그, 막말로 뭐 청산, 기업이 청산한다 하더라도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게 막, 그죠? 최소 17,000원, 2만원 되죠? 근데 지금 현재 9,000원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대표주,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가 먼저 터닝이 나와줘야 돼. 오늘 지금 반등이 들어옵니다만은, 제가 지난달에 그 현대차도 아마 여러분들께, 일단 차익 관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장기 저항이죠, 장기 저항. 그죠? 이 구간을 한 번에 돌파 못 한다. 여기가 2011년도부터 이어오는, 10한 2, 3년 장기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때문에 얻어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하신이라는 기업만 놓고 보면, 현재 가격 대비해서 뭐 100% 이상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하고 뭐 현대차가 현재 구간에서 뭐 추가적인 반등이 안 들어오고 계속 횡보에 다시 한번 저점 민다 그러면 같이 밀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이제 하반기에 우리나라 그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는 미국에 거의 50% 이상 수출이 되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 수출이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미국 그 소비가 조금 감소하면서 네, 수출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미리 이제 빠졌던 것이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지금 반반 생각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2만 원 이상 가야 될 기업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대기아차가 찌글찌글하다.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예,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사신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14,000원, 15,000원 구간이 거기가 이제 매수 맥점이고 조금 더 올라온다면 아니 저 그러니까 13,000원 구간 예, 매수할 만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 돌파를 못 한다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대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선은 바닥은 나왔고 워낙에 저평가니까 반등 줄 때 13,000원 전후에서는 일단 절반에서 무조건 끊으셔야 돼. 그 이후에 이제 현대기아차 치고 올라가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러분들 그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반도체 대표주가 먼저 반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체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려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대표 종목군들을 먼저 끌어올려야 되듯이 현대기아차를 또 이제 먼저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빠졌을 때는 이건 본전에서 일단 좀 절반을 정리하시고 이왕 보실 것 같다면 대표주, 뭐 기아라든지 현대차를 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서 우선 13,000원 반등 시 매수가 전후입니다. 예, 거기서 절반 이상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에 대해서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도 2만 원 이상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네. 일단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13,000원 이상 갔을 때는 절반 이상 끊어가자라고 짚어주셨으니까 반드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고 네. 있는데요. 지금 뭐 캐서린 신님의 현대 오토에보까지 우와, 또 계속해서 종목 진단이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종목을 하나 정도는 더 가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더 진단해 드릴게요. 뒷번호 8655번님께서 전화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신 게 있는데 넷마블입니다. 게임주 중에서도 넷마블 요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기대감도 더 높아지면서 주가도 이제 탄력 제대로 붙이는 건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오늘 급락입니다. 이분이 매수 가격이 63,000원에 30%거든요. 비중 적지 않고 매수하신 가격이 딱 저 정도 그 전에 많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게다가 이 정도 가격이면 오늘 고점이 64,000원대니까 오늘에도 걸려있던 종목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뒤로 가면서 계속 힘이 빠집니다. 58,400원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넷마블에 가졌던 기대감 이제 다시 또 반대로 우려감으로 바뀌는 건가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넷마블입니다.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더니 오늘 주가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악재 나온 건 없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넷마블 주가 차트 보시면은 이번에 그 8월 달에 거래소하고 코스닥 급락이 나왔을 때 이 기업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네? 시장 영향 안 받고 반대로. 근데 지금 주가 또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예. 급락 나왔더니 반도체가 이제 급등이 나오니까 반대로 또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핑퐁 장세라는 얘기, 핑퐁 장세. 그러니까 지난 그 8월 초에 덜 빠졌던 종목군들은 지금 오히려 조금 찌글찌글 내지, 오히려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8월 초까지 이제 8월 5일날 급락 나왔던 반도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또 급반등이 들어오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일부 반반이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거니까 수급적으로 한쪽이 올라오면 한쪽이 누르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넷마블이 지금 분기 예상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면 1분기에는 영업이 가령 뭐 30억 정도인데 2분기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1000억이 넘게 나왔잖아요. 1000억. 지금 3분기죠. 3분기는 얼마 예상합니까? 한 700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3분기하고 4분기는 2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30% 정도 낮아질 전망이에요. 연간 실적 보게 되면 좋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 2분기 실적이 미리 주가에 선 반영됐기 때문에, 거다 지금 단기 낙폭과대 종목군으로 수급 쏠리면서 오히려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이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간다기 보다도 비중이 30% 좀 많으니까요. 오늘을 일단 그대로 보시고요. 왜냐면 또 다음 주에 만약 지수가 또 누른다 그러면 오늘 지금 4갭이 나왔죠. 거래소 코스닥. 하이닉스는 지금 5 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제 월요일 날 다음 주 중반에 한번 누른단 말이에요, 지수가. 그때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일단 3분기, 4분기 실적이 2분기 대비해서 약간 저조하니, 이럴 때는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좀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일부 물량은. 근데 중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한 10% 안팎은 올 하반기까지 가져갈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물량은, 좀 단기적으로 박스권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수익이 났다 지금 다시 손실이지 않습니까? 매수한 가격대에서 비중을 대폭 줄이시고 다시 한번 저점 타이밍을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그 시가입니다. 거기 맥점이에요. 맥점이라는 게 뭡니까? 예, 정확한 매도 위치이면서 또 매수 위치인데 거기서 얻어, 은봉으로 깊게 얻어맞았다는 얘기는 상당히 매물이 강하다는 얘기, 박스가 상단이고. 6만 3천 원, 6만 5천 원에서 현금화 비중 중장기 물량이 단 5 내지 10%만 놔두시고 나머지 현금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넷마블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김모마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모마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주제까지 마지막으로 1, 2위 공개하고 저희 랭킹쇼도 끝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랭킹쇼는 광복절 특집으로, 독립운동가 특집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아,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독립운동가는 누굽니까? 라는 설문조사의 결과였습니다. 자, 1, 2와 2위는 각각 유관순 열사, 그리고 왜요? 지금 들어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제 못 접었는데 네. 김목마 전문가에게 아직 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안중근 의사 이 두 분이 남아계시는데 네. 1, 2위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실제 그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1위는요. 자, 1위는 바로 네, 유관순 열사가 47%로 아주 압도적인 득표를 받게 되면서 맞습니다. 1위를 기록하게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안중근 의사로 의사.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 참고로 그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열사와 의사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무력 시위, 무력을 썼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아주 쉽게 판단이 좀 네.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유관순 열사의 경우에는 맨몸으로 투항하셨다가 이제 투옥이 됐고 고문 끝에 18세의 나이로 아주 어린 나이에 순국을 하신 네. 독립운동가시고요.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순국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래서 무력을 좀 동원했을 경우에는 의사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 각각 1위와 2위로 기록이 됐네요. 네, 지금 전문가님 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네. 저런 걸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냥 좀 뻔하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1위부터 4위까지 그대로 맞춰주셨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네.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은 품격이 달라요. 달라요, 달라. 이 와중에 아임리얼 님이 끝에 들어오셨는데 유창호 아나운사 4로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영광이지만 많이 좀 부끄럽네요.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와 함께한 순서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전문가님께서 박수 그분들 하셨는데 네,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네. 감사의 하루를 좀 채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랭킹쇼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의미로 광복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번 더 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저희 종목 진단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